남자 편. 아, 힘든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소개해 주니.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 의상. 의상에 대해서 되게 이제 궁금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셔츠를 입어도 되고, 얘들아, 캐주얼 입어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렇지. 꼭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셔츠를 입어도 되고, 내 캐주얼 입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티셔츠인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은 태훈이는 티셔츠를 입었지만, 티셔츠인 경우는 정말 몸매가 너무 좋거나, 진짜 멋진 폭발이 아니고선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어. 그래서 셔츠나 니트를 입는 이유는 뭐야? 캐주얼이었더라도 격식은 갖추겠다는 거야. 그렇지. 자켓을 입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격식은 갖추겠습니다가 셔츠나 니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셔츠나 니트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야. 셔츠, 지금 석이는 체크 컬러를 선택했어. 체크 컬러는 선생님은 비추야.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크 컬러는 색깔이 안쪽에서 움직여. 배열이 다 다르게 되어있거든. 가로 배열이야, 세로 배열. 그냥 어린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그냥 쨍한 컬러로 보이면 돼. 이것도 약간 히끗히끗히끗히끗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 컬러보다는 사실은 단색 컬러로 딱 했을 때 훨씬 예뻤을 거라는 거야. 근데 남자아이들은 이제 초이스가 내가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했는데 사실은 나는 체크 컬러 말고 이 쨍한 컬러로 입는 게 좋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라든지 아니면 블루 셔츠라든지 핑크 셔츠라든지 어떤 색깔도 괜찮은데 어떻게 선명한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니트. 조끼를 입어도 되고 니트를 입어도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안쪽을 좀 이랬다. 근데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조끼를 입어도 돼. 마른 사람. 지웨수홈 쇼핑 붙었던 친구는 꼭 조끼를 입었어. 키가 되게 작았어. 작고 말랐어. 왜소해. 그래서 조끼를 입었어. 조끼를 입는 것도 오케이. 니트를 입는 것도 오케이. 그래서 그 대신 티셔츠 같은 거 정말 배팅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지. 근데 내가 너무 몸이 좋다. 남자인데. 그러면 티셔츠를 입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 정장 컷 하나, 티셔츠 컷 하나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 내가 저 몸이 너무 좋다. 뭔가 난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청바지가 어울리는 여자 그게 몸매가 제일 예쁜 애잖아. 사실 청바지 입었을 때 어떻게 예쁘기가 참 어렵지 않냐? 남자도 마찬가지. 흰 티셔츠 입었을 때 예쁜 애가 제일 몸매 좋은 애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 몸매가 좋아서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라는 거지. 아니라면 그냥 깨끗하게 니트나 선명한 셔츠 정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머리 스타일 쭉 봐봐 얘들아. 그리고 이제 손동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봐봐. 가리는 게 좋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 왜냐하면 손동작이 튀어 올라가지고 예쁘기가 참 어려워. 그럼 그 손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손만 보이는 거야. 사람이 안 보이고. 그거는 내 사진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요소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